제334회 세월 아침 대화는 한양대 경영학부 이명록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차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14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제334회 세월 아침 대화는 한양대 경영학부 이명록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이명록 교수는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동향과 2014년 한국 경제란 주제로 강연을 풀어나갔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임 교수는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주변 국가 상황에 대해 역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국내 경제는 내부보다는 외부 사정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국 상황에 밝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경제 성장의 역사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와 관련 깊은 한국은 이에 대한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인천 지역 일반 고등학교 교장과 장학사 교육장 등 40여 명의 교육자가 참석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한 세월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은 교육계의 2월은 결실의 달로 통한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지역에서 알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시의 신규 등록 차량 증가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13년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의 신규 등록 차량은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5만 5,93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제주도와 전라남도가 인천시와 함께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차량이 늘어난 까닭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리스 렌트 차량 유치 정책 때문입니다. 채권의 매입 요율을 낮춰주는 대신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세금으로 걷는 정책입니다. 또한 인천시의 높은 인구 증가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는 지난 2011년 리스 렌트 차량 유치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2012년 5만여 대, 지난해 8만여 대의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신규 등록 차량이 증가하면서 인천의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미리내 기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리내는 은하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음식값 등을 미리 내놓으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문화인데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노시란테는 여느 커피숍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가게에 걸려있는 알림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신이 마실 커피와 함께 누군가에게 줄 커피 종류를 쿠폰에 적고 미리 계산합니다. 알림판에는 누군가 미리 낸 기부 금액을 표시해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웃에게 따뜻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탈리아에서 100년 전 시작된 커피값을 한 잔 더 내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내 기부라는 새로운 기부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기부 문화 활동,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편안한 미리 내 운동의 핵심은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챙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지는 미리 내 가게. 추운 겨울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최강덕이었습니다.